베는 게 없어가지고 눈에. 오 좋은데요? 재밌겠다. 저 1등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저게 떨면 안 돼.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증리입니다. 저 오늘은 고아웃에 왔어요. 오늘 짐빔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고아웃에 왔고요. 짐을 이렇게 좀 많이 갖고 왔어요, 평소보다. 오늘 날씨가 쨍해가지고 타프도 치고 그리고 로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외건도 가져왔어요. 혹시 몰라서 가져왔는데 오늘 가져오길 잘한 것 같아요. 짐 싣고 바로 피칭 시작할게요. 오늘은 친구랑 같이 왔어요. 혼자 오기 좀 그래가지고 고아웃은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오늘 타프 그리고 로겐 텐트 피칭 먼저 하겠습니다. 희영아 어떡하지? 너 잠깐 차에 앉아있어. 그게 낫겠지? 어 차에 앉아있어. 진짜 많지. 피칭을 마쳤습니다. 짠! 금방 치긴 했는데 완전 땡볕이어가지고 좀 많이 더웠어요. 이제 테이블이랑 의자랑 나머지 장비 가지고 올게요. 짐빔 찍으러 왔어요. 가서 찍어야지 그럼. 아 이제 와가지고. 바로 앞이네 진짜. 어 그래 신기하다. 바로 앞. 좀 이따 봬요. 그러네. 아
커피 쳐놓으니까 너무 시원하다. 지금 친구는 차 안에 감금돼 있어요. 제가 이거 다 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테이블 끝. 오랜만에 해머도 설치했습니다. 둘이 오붓하게 자는 거야. 이거는 나 집에서 쓰는 전기장판. 너 추울까봐. 그래가지고 추울까봐 극동계침만 가져왔어요. 너 얼어 죽진 않겠다, 우리. 오케이. 일단 침실은 끝났습니다. 아늑하죠? 잘 수 있겠죠? 그럼요. 내일 비 온다 그랬는데 불안해가지고 장비를 다 바닥에 안 대고 위로 올렸어요. 플러 그리고 외건. 외건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넣었고.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예쁜 내 친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이제 세팅 다 하면은 한 잔 해야 되는데 저 앞에 진빔 부스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좀 먹어볼 생각입니다. 되게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재밌겠다. 여러분, 진빔이 너무 핫해가지고 저 같은 진단을 끌어서 좀 돌아보겠습니다. 고아 언제 왔지? 한 2년 만에 오는 것 같은데 그때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멋있다, 다들. 나만 빼고. 거 아니에요? 와! 센스 있게. 와! 먹을게요. 오. 짠. 약간 자 먹는 맛이 고아웃이랑 참 어울리는 그런 향과 맛인 것 같아요. 이거 마시면서 고아웃 한번 둘러볼게요. 감사합니다. 고아우 시그니처 하이볼이라고 하는데 오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맛이지? 완전 오 좋은데요? 와 막공인의 와인샵 우드앤번도 있고 선글라스를 끼니까 사람이 좀 뻔뻔해지네요. 베는 게 없어가지고 눈에. 자 10점 20점 20점. 너희가 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스토리 올리고 참여하는 거. 스토리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10점. 와! 네, 바퀴만 해도 30점 높은 점수를 가져옵니다. 와! 가져옵니다. 와! 40점! 아! 50점! 6점입니다. 이때 6점입니다. 이때 6점. 이걸 모시고 있습니다. 자, 커피는? 나왔다! 어, 좋아요. 아, 보세요. 한 번 더. 커피는? 나왔다! 이분에게요. 하나 다르겠어요. 5개. 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30점! 30점! 아, 넘으세요, 넘으세요! 60점! 1등! 현재 1등! 20점! 60점으로 현재 1등! 1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아, 너무 까쳤어. 재밌네요. 아, 이렇게 1등이 유력해지는데요. 아 이거 진빈 때문인 것 같아. 힘이 난다 힘이 나. 아 저 1등 할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거 되게 맛있다. 더 맛있어. 나도 모르게 자꾸 미소가 지어지네. 와 1등 확정. 10점. 나머지 한 분 어디 가셨죠? 망했다. 여러분 1등 했어요. 원두를 12kg를 받아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른데. 아 재밌다. 와 떡볶이 줄이 엄청 길어요. 역시
근데 확실히 여기 축제 한 가운데 진빈 부스가 되게 화려하게 딱 있으니까 되게 더 축제 분위기 나는 것 같지 않아? 오, 너무 잘해놨어 부스를. 아니야. 두고 갈래? 설마 우리가 더 바뀌었어? 모르지 뭐. 나 오늘 약간 운빨이 심상치 않은데? 얘도 운이 좋거든요. 근데 저도 운이 좋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원 친구예요. 학원에서 만나서 어렸을 때는 아 재밌게 놀긴 했지만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했는데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친구라고나 할까? 제가 아까 고백했어요. 너는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진다고 그랬더니 얘가 좀 감동받은 것 같아요. 아 어쨌든 저도 운이 좋고 얘도 운이 좋고 그래서 좀 시너지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와. 야 이거 뭐야? 비알레띠 모카포트 하나 샀고요. 아, 오피넬이랑 여기도 한번 봐야겠다. 이거 뭐야? 너무 예쁜데? 귀여워. 피지라인. 아. 직원이 살 수 있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에요. 아 진짜요? 이거 하나 사야겠다. 이렇게 살까요? 아 도마를 샀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짠. 또 나왔어요 상품. 선물을 다 쓸어가는 중? 와. 아 좋은데? 이야 이거 대박인데? 와 진짜 볼 게 많네요. 재밌다. 텐트에다가 짐 두고 다시 진빔으로 가고 있어요. 진빔에서 그 하이볼 레시피? 그것도 알려주시면서 간식도 좀 챙겨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간식 못 참죠.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진빔. 제가 좀 이따 아빠 신념부터 볼게요, 그럼. 아, 볼게요. 아, 은희 언니 너무 귀여우시다. 아, 우리도 찍고 싶다, 사진. 사진 찍어줘. 와. 차라리. 와. 이거 캠핑 가서 얼음 담아가지고 그냥 담가놔도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겠다. 오, 와, 이거다, 이거. 제가 방금 말한 거 그대로 주셨어요. 얼음 담아가지고. 오, 시원해 보인다. 마시고 싶다, 빨리. 레몬이랑 자몽. 오, 어묵탕이에요? 와. 이거 안에 스프도 드시고. 소세지! 이 하이볼이랑 어울리는 거를 진짜 완벽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맛있겠지? 네. 오늘 아주 그냥 진빔으로 아주 그냥 고아웃 아주 그냥 초콜릿을 드릴게요. 이거 레몬을 쓸 건데 큰 거 있잖아요. 네. 저거를 8분의 1로 나눈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나? 그래서 이게 30ml예요. 오! 하시면 이게 30ml예요. 부으시면 돼요. 얼음 위에다? 네. 좋아하시는 음료 섞으면 되는데 저는 제일 깔끔한 게 좋아서 오리지널 스토클럽스다 좋거든요. 하나 넣어줄게요. 이 1대 4비율이 제일 좋거든요. 반 넣으면 돼요. 그리고 굳이 뭐 클로스도 아니어도 다른 탄산수도 탄 건 없고 벽 쪽 타서 얼음 안 닿게 살살. 그래서 반 정도 넣으시면 돼요. 난 요 정도. 와 맛있겠다. 그러면 딱 이렇게 딱 두 장이 나와요. 네, 마지막에는 밑에 있는 레몬을 약간 여기 있는 레몬 살짝 올린다는 느낌, 술만 올린다는 느낌 정도. 그러시면 하이볼 완성입니다. 와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와 장인이 타주신? 맛있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짠 와줘서 고마워. 지금 오후에 딱 잘 어울리는 느낌. 입에 약간 남는 거 없고 지금 딱 시원하게 마시고 싶을 때 약간 맥주로 치면은 라거 느낌이야. 시원하고 깔끔하고 청량한 하이볼 맛? 짠! 짠! 고아웃 내 거 중에서 촬영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이제 촬영하신 아이템 같은 거 추가해줘요. 예. 한 번씩만. 여기 다 저희 샀거든요. 산 보람이 있네요. 특별산 보람이 있다. 오, 멋있네. 아래 좀 먼저. 네, 네. 네, 네. 귀여워. 귀여워. 오늘 캠퍼니까 우비로 가겠네. 아, 뭐 이거 꼬리지. 난 얘 해야 돼? 나는 그럼 얘. 고아웃 캠프로 해주시고, 네네. 1번 캠프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 난 요즘 요 하이볼이 너무 좋더라고.
너무 예쁘다. 아 근데 진짜 나 요즘 이런 거 좋아. 자외용 빨대 주는 거 좋아. 맞아. 재밌다. 다른 사람 땅 따먹게 하는 거 구경해도 재밌다. 진빔 하이볼은 시원해서 맥주 대신 즐기기에 정말 좋고 캠핑 감성과 엄청 잘 어울려요. 그리고 하이볼 마시고 싶을 때 이미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제품이 진빔 하이볼인데 이번에 이렇게 진빔 하이볼에서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고아웃이 훨씬 더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하이볼 캔을 마셔본 적 있었는데 약간 화장품 맛이 나가지고 그때 되게 실망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항상 진빔 하이볼만 먹는 것 같아요. 실패 없는 하이볼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시면 편의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진빔 하이볼 여러분 오늘 한 캔씩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레몬 맛이랑 자몽 맛이 있는데 레몬은 레몬대로 자몽은 자몽대로 이 위스키 맛이랑 과일 맛이 정말 잘 어울려가지고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아까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 이거 좀 이따가 추워지면은 입고 놀려고요. 너무 이벤트가 재밌는 게 많아서 진짜 알차네요. 브랜드존을 너무 재밌게 즐기다 왔고요. 배고픈 줄도 모르고 엄청 놀았네. 저희 아까 속초 시장에서 닭강정이랑 물에 사왔거든요. 닭강정이랑 물에 약간 진빔 하이볼 자몽? 이거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물에 청초수 물에. 솔직히 하이볼이 다 잘 어울려. 근데 단어가 딱 맞는 것 같다. 먹기 딱 좋아. 싱겁다. 와. 와. 저도 짤게요. 와. 따라 먹어야지. 짠. 이거 만석 닭강정입니다. 물에 아, 진짜 너랑 와서 너무 좋다. 내년에도 너랑 오고 싶어. 제발 데리고 와. 짱이야. 그러니까 사람 보고 바로 칭찬을 하기. 제일 좋은 텐트 찾아가 보는 거야. 너무 맛있네. 구독자 원해요. 회랑 소면이랑 야채랑 하, 이거 어떡해. 멍게가 진짜 맛있어. 지금 해지니까 바로 쌀쌀해져가지고 아까 진빔에서 받은 후드티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짠! 뒤에 토끼! 저 어때요? 너무 귀여워. 귀여워요? 뒤에 보여줘. 아 근데 솔직히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기분이 좋네요.
역시 진빔. 잘 끼우더라. 주전자랑 물 드리면 될까요? 어? 한방찬, 한방찬, 한방찬. 물 너무 많아. 밑에 물티슈 있어요? 마셔볼까? 여러분, 저희는 한 1시간 정도 자고 나왔습니다. 지금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먹고 그 다음에 공연을 보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의자를 들고 공연을 보러 가겠습니다. 재밌겠다. 노래 너무 좋다. 심장이 간질간질해. 음색이 목이 약간 갔습니다. 목이 너무 재밌다. 락앤롤 진짜 찢었다. 대한민국 락앤롤 진짜 살아있다. 와, 로맨틱 펀치 너무 멋있어. 브로콜리 노마저는 원래 좋아했고, 와 진짜 대박인데? 조금 쉬고 바로 진빔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성으로 갈게요. 아 좋은데? 레벨이 너무 높죠. 여기 흥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잘 못하겠어요. 레벨이 너무 높습니다. 후퇴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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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쳐. 너무 잘 쳐. 저 이제 다 본 것 같고요. 와, 진빈 진짜 노는 것도 제대로 노네. 여러분 공연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원기 회복을 해야 돼요. 에너지가 탈탈 털려가지고 지금 이제 소고기랑 진빔 하이볼이랑 같이 해서 야식을 즐겨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사이트는 올빼미 존이어가지고 매너 타임이 따로 없어요. 지금부터 친구랑 고기랑 술 먹으면서 잔잔하게 놀려고 합니다. 야사구? 이거
어머. 절대 떨구면 안 돼. 진짜 맛있어요. 아, 와. 아, 너무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저희 좀 자제하려고 했거든요. 아까 술 좀 많이 마신 것 같아서. 한 대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리셋. 딱 요것만 마시고 오늘 저희는 내일 가야 되니까 과음하지는 않고. 중심. 갈게요. 너무 맛있다. 간단하게 세수랑 양치만 하고 왔고 이제 불 끄고 들어가서 누워서 좀 친구랑 놀다가 자겠습니다. 좋은데? 와! 아, 여러분 저희 자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오목이 너무 맛있다. 뭐야, 이 식감? 나는 10시까지 커피였어. 와, 달라. 그 소리 너무 좋다. 뭐야, 새우가 들어가 있어. 일반적으로. 아, 너무 맛있다. 아침에 텐트를 접어놓은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제 빗소리를 진짜 잘 듣잖아요. 그래서 빗소리 듣고 눈이 번쩍 뜨여져가지고 바로 정리했더니 바로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좀 충분히 요즘 캠핑 즐기다가 가려고 합니다. 정리 너무 잘했다. 이거 덜어줄게.
야, 우리 어제 남은 치킨도 있어. 그것도 먹자. 입 터졌지 지금? 어, 나 터졌어. 식욕이 다시 살아났어. 거의 다이어트지. 짐비임과 함께했던 고아우 캠핑 마무리했고요. 철수 다 했어요. 너무너무 볼 것도 많았고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가득해가지고 진짜 잊지 못할 캠핑 대축제였어요. 다음 고아우 또 기회가 되면 또 참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이고.